마이너스의 정체는? 뭐야? 이게 뭐게? 이게 뭘까? 짜잔. 빈종이네? 여기다 이제 물건을 채워 넣을 거야. 어? 그리고 로이가 안 쓰는 거. 아니, 로이는 아니, 로이는 로이는 아빠 거잖아. 내가 이거 미리 준비해 놨거든. 동생들한테 줄 물건 좀 담아보자. 슈돌 4주년을 맞이해서 그 나눔 마켓이라고 각자 이제 필요 없어진 뭐 쓸만한 물건들을 모아서 잘 좋은 값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소외 아동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이 인형 아가한테 줄 거야. 괜찮지? 아니요. 로이의 첫 걸음마 순간을 함께한 소중한 고양이 인형부터 정든 딸랑이까지. 아, 이거 언제 줄 거야? 그거 로이 안 가지고 놀아서 엄마가 애기 주려고 하거든? 아니요. 이 옷 기억나? 우리 로이 이거 생일 때 입었던 옷이다?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야? 놀러 왔을 때. 로이야 일어나 봐. 야 애들아 애들아 이리 오세요. 보세요. 애들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자 우리 로이가. 윗돌이야? 아니, 티 입은 거 같아, 티. 이거 로이 원피스로 입었던 건데. 무릎까지 왔었던 거 같은데. 로이야, 이거 우리 기저귀 보이니까 예쁜 동생 입어라 하고 팔자. 아이고, 아이고. 잘 팔아가지고 올게요. 얘 다 줄 거야, 이거? 진짜? 줄 거 아기 공룡이야. 아기 공룡 다 줄 거야? 또 뭐 줄 거야 생재가? 아, 이거랑. 응. 이거는 내가. 이야, 생재야 나중에 너 찾으면 안 된다. 네. 아, 이거는 줄 거야. 그거 줄 거야? 이렇게 떼어서도 물줄기로 따로 봐주고 이렇게 잡는데. 문어도 줄 거야. 문어? 이거 경찰차는 줄 거야. 로봇은 줄 거야. 로봇도 줄 거야? 기부천사로 등극한 승채. 허니메카드도 줄 거야. 허니메카드도 줄 거야? 아, 기분이 좋아? 이거 아저씨 잘하고. 아니야. 이거 니백에잖아. 근데 이거 안 돼. 베개 하나밖에 없어. 승재야, 아가 때 보던 책도 줄까, 이거? 한 권만. 한 권만 줄 거야. 내가 선물 준 거 좋아하겠지. 좋아하겠다. 엄청 좋아하겠다. 승재와 달리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윌리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윌리엄. 좋은 일 보내고, 좋은 일 하고. 큰 오남매네도 가득히. 이것도 깔자. 뭐? 다 바뀐 건데. 아빠 물건도 아낌없이. 예. 너 그거 같아. 프레시온 다 잡아. 이렇게 나눔 마켓 물품 담기 완료. 아, 좋은 날이잖아요. 저희 기부품뿐만 아니라 지인들 기부 물품도 받아서 또 수익금을 또 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아이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이모 이름도 엄마랑 이름이 똑같아. 이 이모는 소유진이야. 소유진. 아, 로이야 팔아야 돼. 네가 사든가. 얼마인데? 얼마인데? 야, 이게 어? 아빠 봐봐. 아빠가 작아 커.
작아. 엄마 작지? 설수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분은 바로 저승의 삼촌이네요. 귓속말. 귓속말? 왜 귓속말? 귓속말 하니까 기분 나쁘지? 시아랑 오늘 삼촌이랑 시아이랑 같은 편 할까? 그래서 아빠한테 복수할까? 어? 뭐야? 뭐야?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어? 아빠 친구 왔다. 인사 잘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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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세 스타 김생민 씨네요. 무이자에 속았다 스튜피시죠.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응큼 그레이. 안녕하세요. 밖에서 커피 한잔 하자니 뭐만 끝도. 형님 집이 최고예요. 나가서 내가 사준다니까. 아니에요. 형 믹스 커피를 주세요. 믹스 커피? 어. 아메리카노 아니고? 어. 밖에서 만나자니까. 형. 형님 보러 오는데. 진짜 미치겠어. 운동? 물 더 줘야 돼. 충분해. 운동은 계속하지? 운동하지. 삼촌이 아빠 1년 동생이야. 1년 후배. 한 살 동생. 후배, 알아? 그래서 한 살 동생. 학교를 같이 다녔어. 알아, 학교? 유니버시티.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아빠가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를 맛있는 걸 사줬어. 1994년도에 삼촌이랑 정성화 삼촌이랑 정상우 삼촌이랑 심태윤 삼촌을 맛있는 걸 많이 사줬어요. 몇 년 전 일이야. 아빠의 미담이 계속되는 사이. 근데 너 방색지? 근데 너 방색지? 어? 아니 왜 그래? 깜짝 놀래. 오늘 깜짝 놀래. 신발이랑 두면 되지. 거기서는 안 되지. 형 닮았잖아. 형 이게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지? 한편 팽이놀이에 심취한 사준이. 서준아, 서준아, 이게 다 뭐야? 와, 팽이. 하나, 둘, 셋, 넷. 25개가 넘는데? 29개. 소라, 이게 다 필요해? 그러면은 이거랑 뭐가 달라? 근데 또 갖고 싶은 팽이가 있어? 와이번. 와이번? 사촌 집에 이렇게. 우리 이게 한 개가 있어 집에. 한 개가 있어 집에. 한 개? 아 이게 한 개가 있다고? 아 형. 난 네, 여기서 막았지. 어? 여기서 막았지. 어디서 막았어? 여기서. 정확히 정확히. 여기서 막았지. 아, 여기서 막았다. 그렇지. 여기서 막았지. 두 개에서 막았지 우리는, 그지? 운동 열심히 하고 축구 열심히 하면 사준 거야. 자식 사랑 그레이. 그레이. 내가 의뢰했냐? 여보세요. 네, 제가요. 네. 아이들 축구 잘하고 그러면 매주 이렇게 하나씩 사서 지금 팽이가 29개가 됐어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사달래요. 아이들이. 예. 국가대표가 된 다음에 사주세요. 이거 딱 사진을 내가 받았다. 정말 슈퍼 스튜피시죠. 이거 막아야 돼요. 이게 애들이 너무 많아. 형이 너무 지출이 많아. 형, 저는 장난감 대여소를 형이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성원아, 서준아 들어봐봐. 장난감 가게가 있어. 이 두 개를 그 아저씨한테 드려. 오. 그리고 아저씨가 새 거, 성원이 서준이가 좋아하는 거를 또 빌려줘. 그럼 어떨 것 같아? 어때, 성원아? 해보고 싶어? 어? 진짜? 진짜지? 그래! 그렇지, 잘했어. 이런 생민 삼촌의 기부 물품은? 옷을 내놨어? 아, 이게 형이 좀 잘 전달해 주세요. 옷이 없을 텐데. 이게 웃긴 거야, 형. 이게 연예가 중계 할 때, 그러니까 20년은 안 됐는데 그 당시 연예가 중계는 왜 이렇게 스타들한테 허락을 안 받고 막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15년 CF 촬영장인데 정우성 씨하고 고소영 씨하고 청바지 광고. 근데 인터뷰가 안 되는 거야.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3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못했어, 인터뷰를.
그 당연하지. 우리가 잘못한 거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그 전화가 와서 정우성 씨 매니저래. 어. 그래서 사실 좀 김생민 씨 너무 고생하시고 뭐 고맙다고 이 전발 준 거야. 그럼 이게 어쨌든 정우성 씨가. 어? 야. 너무 웃긴 사연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 친구가 이제 관세청 다니는데요. 탐지견 훈련센터. 그리고 이걸 올림픽. 올림픽. 평창? 아니야. 뭐야? 런던 올림. 우리 애들이 이걸로 이제 컸지. 런던? 근데 마지막 우리 막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이소부와. 그럼 책은 많아 집에 너네? 책은 좀 받았죠. 저 받기도 하고. 받았다고? 뭐. 우리가 중고 책을 사더라고. 생민 삼촌 슈퍼 그레이. 삼촌 바빠서 봐야 되니까. 오. 야 요즘 삼촌이 진짜 최고의 전성기야. 그렇기 때문에 기를 좀 받아야 돼. 생민아 생민아 고마워. 생민 삼촌의 기를 받아 어디론가 향한 쌍둥이네. 서원아 서준아 일로 와봐. 아빠 친구가 여기 학교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힌트가 있어. 키가 굉장히 커. 아빠 친구야. 어?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키 큰 거 같아? 아니. 아니야? 그걸로 봐도 키 안 큰 거 같아? 허경환 삼촌인데 앉아있는데도 안 해. 찾았다. 찾았어? 어디서? 저기 앉아있어. 아, 키가 커 보여? 앉아있는데? 매일 눈으로 찾은 키 큰 삼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 안녕. 응? 이휘재 친구 맞아요? 이휘재 씨 친구 맞아요.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볼까요? 일로 와봐. 안녕. 악수. 악수. 안녕. 반가워. 자기소개. 아, 소개 안 해도 삼촌이 다 아는데? 뭐예요? 서원이잖아, 서원이. 오? 서준이고. 그치? 여기는 서장훈 삼촌. 삼촌이? 서장훈이라고 그러면 모르고 니네 그냥 공룡 삼촌이야. 공룡 삼촌. 일로 와. 공룡. 아빠랑 키 봐. 공룡 삼촌. 아빠랑 키 차이 봐봐. 공룡 삼촌이라고 그러면 니네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아빠랑 키 차이 봐봐. 응? 아빠 귀엽지? 삼촌이. 아빠가 동생이야? 아니야, 삼촌이 더 동생이야. 아, 근데 서원아. 일로 와봐. 삼촌. 뭐 했대? 일로 와봐. 야구. 비. 또 딴 거 하나 있잖아. 뭐? 테니스. 비. 농구. 그래. 그래. 삼촌이 옛날 농구 선수였어. 야. 어우, 무겁다. 야, 이제. 어? 너네, 그래, 야. 아빠 봐봐. 아빠가 작아 커. 아빠 작지? 삼촌이 너무 큰 거야. 야. 야, 내가. 우리 꼬마 친구도 왔다 그래가지고. 야, 너 히트 아니? 예? 히트 알아? 히트? 얘네들이 내가 아빠 친구 찾아, 키 큰 사람 찾으라 그랬는데. 근데 저기 빨간 삼촌 어때? 그랬더니 아니야. 앉아있는 거 보고 어떻게 앉아있어도 작지. 서원이랑 서준이가 예전에는 얼굴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크면서 좀 더 비슷해지네. 각자의 개성이 넘쳤던 아기 서원, 서준. 쌍둥이, 쌍둥이. 함께한 시간만큼 웃는 모습부터 습관까지 이젠 누가 봐도 쌍둥이처럼 꼭 닮았네요. 완전 비슷해지는구나, 둘이. 서원이 커서 뭐 되고 싶어요? 배구 선수. 배구 선수 되려면 삼촌 키가 커야 돼. 아, 그럼 키가 커져요. 어떻게 하면 키가 커지냐면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듣는데. 음식 맛있게 먹고 넌 좀 더 했어야 돼. 맛있게 먹고 음식 잘 먹고. 니네 아빠 말 잘 들어? 말 안 줘요. 잘 안 들어요. 솔직하네, 서준이가. 삼촌하고 손 한번 대봐. 자, 서준이 한번 대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우와. 조금 남아나야 돼. 서준이랑 키 재보는 누가였고? 누구랑? 거인이랑. 거인이랑? 근데 그게 거인이. 아니, 거인이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얼마나 한 게 거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준이랑 서은이, 어? 나중에 키 크고 싶어? 키 조금 해지고 싶어?
이 아저씨만 해주고 싶어. 아저씨만 해주고 싶어. 아저씨만 해주고 싶어. 서봐요. 서보면은. 그러니까. 아, 엄청 클래. 아니면. 서준아. 하게 그냥. 서준아. 한국 표준으로 살래. 나중에 요만해질래. 삼촌만 해질래. 서준아. 한국 표준으로 살래. 나중에 요만해질래. 삼촌만 해질래. 그치? 그치? 삼촌만 해질래. 싶지? 그치? 삼촌만 해질래. 싶지? 네. 그러려면. 너무 크지 않니? 아니야, 너무 애들은 크지 않아? 아니 애들은 큰 걸 좋아해. 네. 오늘 서원이랑 서준이 여기 왜 왔어요? 선물 받으러. 선물 받으러? 무슨 선물 받으려고? 바자회. 바자회 선물. 그리고 삼촌이 여기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야. 바자회에 요 갖다 내세요 그럼.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선글라스. 선글라스인데 한번 써봐. 아 이거 멋있어. 와우! 슈퍼 그레이! 서준이가 요거 한번 해볼까? 야. 아이, 귀엽다. 야, 삼촌 많이 준비해. 부드럽지? 요거 갖다 내면 돼요. 어. 알았죠? 고마워요. 네. 잘 팔게요. 잘 팔게요.